견성 성부를 도노돈수로 풀면 직진심 곧장 네 참나자리를 찾아봐라 들여다봐라 견성 도노 그럼 너가 부처인 줄 알 거고 성불 넌 이미 부처 도노돈수 그러니까 실제로 지가 부처라는 걸 못 느낀 애들이 글을 읽고 와 쉽지도 견성 못했다더라 엉터리라더라 우리식 견성하면 바로 시비지라더라 막 이 지랄하면 짜증나요 쟤는 부처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가 떠들고 있지 남이 체득한 진리를 말로 전해 듣고는 개념으로 떠들고 있는 애들이 짜증나는 거지 체득한 게 있어서 방편 쓰는 거는 우리가 그건 이해해 주죠 실제 견성한 양반이 더 많은 사람들을 견성으로 인도하려고 쉽지도 없어 바로 부처야 뭐 이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도인들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자는 공부에 그런 도인들 말도 활용 바로 부처다 견성 성불이다 성불교 요지는 간단해 직제인심 곧장 너 마음을 들여다봐라 견성 그럼 바로 네 본성을 볼 것이요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오 도노 성불 그러면 부처로서의 완벽한 그 닦음을 이루게 된다 성불은 돈수예요 견성 성불을 도노돈수로 풀면 직진심 곧장 네 참나자리를 찾아봐라 들여다봐라 견성 도노 그럼 너가 부처인 줄 알 거고 성불 넌 이미 부처다 도노돈수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이게 다예요 직진심 견성 성불 곧장 참나자리 들여다보면 바로 부처다 부처인 줄 알고 바로 부처 된다 그러니까 알기도 하고 되기도 한다 요게 티벳의 마하무드라니 족첸이지 하는 거 다 똑같아 마하무드라 족첸 요결도 딱 한문으로 정리하면 직제인심 견성 성불 다 똑같은 소리만 이 요결만 알면 돼요 직제인심 견성 성불 이게 도노돈수 요결이고 여기다 내가 성철 스님을 비판했던 이유는 여기다 자꾸 뭐 일진이 십진이 뭐 오매이련이 뭐 동정이련이 몽중이련이 붙여버리면 견성 성불이 죽어버린다 그런 견성은 상상 속의 견성이 돼버려. 도노돈수 취지에 맞지도 않다. 도노하면 십이지다 할 때 나도 그 말 방편으로 쓸 수는 있지. 도노하면 십이지다. 이 말에는 도노하면 곧장 모든 레벨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지. 무슨 오메이를 하면 맺지요.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버리면 다시 그거는 도노돈수의 이론이 못 된다고. 최상승선이 못 된다. 참나각성 요결 제가 이번에 정리한 걸 읽어드리면 그 마하무드라니 족첸이니 선불교니 이거밖에 안 돼요. 이 네 가지 우리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중에 앞에 4조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습니다. 도노돈수 할 수 있어요.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. 이때 중요한 게 참나의 각성이 참나각성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기억에 대해서 모른다 해라. 이거 몰라 한다고 되겠어? 이런 생각 하지 말. 그것도 과거 생각이니까. 과거 집착이니까 몰라 해라.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몰라 해라. 두 번째. 근데 그것도 똑같이 참나각성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그 기대도 하지 마라. 그러니까 아까 과거에는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도 하지 마라. 과거 좋았던 기억, 나빴던 기억 아무튼 하지 마라. 특히 공부 참나 잘 안 잡히던데 이 기억 하지 마라. 또 미래에 대해서 잘 돼야 될 텐데 이 소리도 하지 마라. 이거를 육조단경에서 똑같이 얘기해요. 해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쫓아온 자기 옷 뺏으려고 의발 뺏으려고 쫓아온 제자한테 신수 제자한테 가르쳐 줄 때 이거예요.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. 이 말이랑 지금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. 과거 미래 몰라 해라는 말이나 불사선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. 여기서 선악은 그러면 선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?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, 네가 기대하는 거, 이렇게 됐으면 하는 거, 좋은 거 네가 바라고 있는 거 생각하지 마라 악, 네가 피하고 싶은 거 그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 네가 혐오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바라는 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기대도 말고 어떤 집착도 하지 마 존재하라 이 소리 그게 지금 과거, 미래 떼버리면 이미 참나 상태야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. 에고를 내세우지 마라. 이름도 몰라 해라. 네 번째,
참나의 현존에 만족해라. 이때 실전 팁이 참나의 느낌이 강하건 약하건 만족해버려야 한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아, 강한데 분별이에요. 약한데 분별이에요. 몰라요. 그냥 존재할 뿐이지 더 바라지도 뭐가 부족하다고 따지지도 말아. 그냥 몰라 해버려요. 그러면 참나각성 요결이 그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서 그냥 참나랑 하나가 되거든. 그럼 이미 부처고 이미 하느님이다 하는 체험이 바로 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나각성 요결이자 기독교식으로는 성령각성 요결.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만나는 요결이에요.